자, 사드 관련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과연 1분도 안된그 시간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근데 북미 간에 이제 협상 시작되고 있는데 생각보단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천상천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미 간에 합의하고 있는데, 논의하고 있는데 뭐 결과가 좀 중간에 나온 게 있습니까? 곧 사드 협의가 시작이 되고 조만간 뭐 연내라도 사드가 들어올 것처럼 얘기가 됐었지만 현재로서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일단 지역도 선택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는 것은 네. 이게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과 이제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포대, 두 포대, 뭐 배추 포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한 곳, 두 곳에, 몇 곳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완벽한 대비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거든요. 관련된 얘기 듣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그 관련 약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약정이 체결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군이 하나 배치하면 우리 정부가 좀 있다가 한 포대 아니나 두 포대 정도 산다.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소문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그 한 포대 두 포대라는 얘기가 과연 사드 한 포대 한 부대가 과연 한반도 남쪽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냐 그런 질문 때문인데요. 자, 그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 항공대 연구진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관련된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저희가 그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이제 저 고도를 나타내는 위에 선이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북한에서 발사를 합니다. 발사를 하면 목적지가 있겠죠. 네. 떨어지는 걸 갖다가 어느 지역에서 요격을 했을 때 시간이 나오는지 다른 시간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그림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한반도 지도가 있고 자,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백두산 인근에서 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자, 한 포대 두 포대를 말하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그 육군으로 얘기하면 중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 4개 정도의 발사대가 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후보지가 6개입니다. 6개. 6개 발사되고 네. 한 발사대 8개 8발이 있기 때문에 한 포대가 48발입니다. 자, 그럼 좀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지가요. 어디죠? 평택도 있고. 아니, 지금 저 언론에 나온 건 평택, 원주, 대구 등등이 거론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아는 한은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주한미군 부대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정하는 걸 전제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백두산 인근에서 고고도로 높이 중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을 쐈을 때 얘기인데 요 장면, 자, 서울을 노렸을 때 평택 등에서 요격할 때는 어떤 시간이 걸리는지 과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택을 목표로 해가지고 발사했을 때요. 94k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94km까지는 네. 사드도 못 올라갑니다. 네. 한 70에서 40, 40에서 올라가 정도 올라가서 네. 거기서 맞추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맞춘다고 할 때 어디서 쏘느냐에 네. 따라 이제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한번 자, 포인트가 안 나오네. 자, 평택에서 쏠 땐 그랬고요. 원주에서 막을 때는 어떻느냐? 41초. 41초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방어를 위해서 북한이 서울을 향해 그 로켓을 중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평택에서 배치하면 29초의 시간만 있지만 원주의 경우 41초의 시간이 있으니까 12초 정도 조금 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럼 대구에서 막을 때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발사가 안 되네요. 서울. 서울로 떨어지는데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다 배치를 하면 수도권 방에 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네. 서울부터 대구까지 거리가 200km가 넘으니까 네. 대구에 배치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사거리는 200km고 그다음에 그 고도는 150km입니다. 40km에서 150km이기 때문에 네. 대구는 불가능하고 우리 저 충청도나 최대한 네. 충청도나 뭐 강원도 지역에 네.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대구, 그러니까 결국 이게 후방 지역에 배치할 경우에는 수도권 방위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 포대 갖고는 안 되고 두 개쯤 이 중반부와 그 남쪽에 배치돼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제가 잠깐 요걸 조금 지금 우리가 저기 중국이 사드 배치하지 말라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식민지가 아니라서 주권이 있듯이 네. 미국하고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뭘 지원을 받더라도 국가 체면이 있는 건데 지금 네. 언론에서 상당히 왜 우리 국방부가 빨리 못하느냐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이 사드를 전 세계에 배치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지 룰을 처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하고 미국이 국교를 처음 둔다 그러면 어떻게 국교를 트는 룰을 만들어야 돼요. 그 룰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룰을 만드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무기 중개업자들을 가끔 만나는데 네. 사드에 대한 무기 중개업자는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패티도 팩스리는 있어도. 이건 뭔가 하면 네. 미국이 아직 전혀 팔 의사가 없거든요. 네. 없는 상태라면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드의 성능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따라서 지금 이런 그림은 그냥 단순하게 봐주시는 게 좋지 네. 북한이 서울을 노린다고 하면은요 네. 상당히 더 고각으로 쏠 겁니다. 네. 그래 그저 그렇게 해야만 서울을 때릴 수 있고 원폭으로 때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정확하게 맞는지 아마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거 단순하게 네. 보셔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우리 언론들이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네. 너무 서두르고 있고 우리 국가 체면도 있죠. 생각을 해줘야죠.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서울을 공격할 때를 가정으로 항공대 연구진이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면 계룡대 쪽에 우리 그 삼군 참모 본부가 다 있잖아요. 그쪽 계룡대를 녹일 땐 어떤지 역시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131km까지 아마 더 멀리 보내야 되니까 더 높이 띄우는 것 같은데 분홍색 말고 노란색 지대에 있을 때 사드를 요격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이번엔 65초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걸로 나오네요. 다음엔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택에서 사드를 배치했을 때고 이번에는 계룡대를 노렸을 때 원주에 배치했을 때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몇 초일까요? 99초 날아오는 동안에 준비했다가 73초 정도의 요격 시간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역시 원주 쪽은 조금 더 시간이 더 있는 걸 봤고요. 대구라면 어떻습니까? 아까 대구 서울을 노렸을 때 대구에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번엔 어떨까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23초 정도 시간이 있는 거군요. 역시 이렇게 대구는 그러니까 중반과 그 중부 지역과 서울 지역 수도권을 방비하는 데는 대구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이제 숫자가 일단 나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북한이 이건 지금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논문은 가정이 있죠. 가설 갖고 하는 어디 발사 지점이 정해져 있죠. 네. 아까 북한 어디 백두산 일대로 가정을 전쟁을 하는 건 뒤통수 측입니다. 상대방이 생각도 못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저기서 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다 대비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만약 김정은이나 북한의 총 작전국장이라 그러면 개성까지 끌고 와서 한번 쏴보겠어요. 네. 허피 올려갖고 떨어뜨려보겠어요. 그러면 네. 평택이든 원주든 대구든 다 소용이 없을 겁니다. 네. 따라서 이거를 그대로 믿고 지금 원주 시장은 뭐 원주에는 절대로 안 돼 이런 발표를 하는데 네. 이거 다 가설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북한이 네. 저 사드 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우리 사드 자체도 미군 사드도요 차량입니다. 네. 네. 이 레이더도 차량이고요. 필요하면은 네. 다 이동할 겁니다. 물론 그렇죠. 산에 올라가도요 도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정찰활동 통해서 이쪽에 끌고 가는 거라면 우리도 거기 계산해서 얘네들이 쏠 목표가 어디겠구나 하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군대가 지금 둔전이 아닙니다. 둔전군이 아니라 다 이동하는 군대입니다. 네. 저 사드자스 비행기 싣고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거는 북한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벌써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네. 너무 앞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요. 그동안은, 이거 보시면 23초, 65초, 73초, 겨우 1분 안팎의 시간만으로 우리 안보를 막아야 되는 거냐. 이거 사드,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다 그러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페이트리어트 2. 네. 페이트리어트 2 가지고는 요격 시간이 1초밖에 없습니다. 1초. 1초요? 그러니까 고도 15km, 1초밖에 없고, 페이트리어트 3 정도 되면은 수초밖에 없습니다. 수초. 네. 10초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럼 사드를 가지고 오면은 네. 1분에서 45초 정도 시간 있잖아요. 네. 이건 어마어마한 그 우리한테 생존 확률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군사적인 유용성인 측면에서는 네. 사드 배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격하려고 미사일을 쐈을 때 그 페이트리어 2나 3의 경우는 41km 아래쪽 요 지역에서만 해야 되니까 막판에 잠깐 시간이 있다 그 얘기가 되겠군요. 수초입니다. 수초. 네.
네, 실제로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과거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또 그 세미나를 하면서 역시 당시도 역시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사드를 썼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1톤 정도의 탄두를 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과 섞어봤는데요. 유승민 위원장의 그 연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1톤의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을 향해서 발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사 후에 675초에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한다. 서울로 날아올 때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PAC-3는 12에서 15km 고도 구간에서 1초간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는 40km에서 150km 고도 구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하고 SM-3 배치2는 70에서 500km 고도 구간에서 288초간 요격이 가능하다. 이게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저 페이트리스3 미사일은 사거리 15km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트리스2하고 똑같은 건데 네. 계량형은 이제 40km까지 네. 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2, 3초 정도 시간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의원은 11분 한 600몇 초간 날아온다 그랬거든요. 네. 68초, 115초, 99초 그러니까 네. 이 가설 자체가 네. 우리 유연이 조금 더 현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두가 무겁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걸까? 아니 로켓이 아무리 서울 부산간 비행기 날아가면 한 시간이죠. 네. 미사일이 빠른다고 1분 만에 날아오겠어요? 서울 네. 부산 거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가설이니까 네. 이걸 퍼펙트하게 믿지 마시고 네. 아까 유연은 11분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로켓인데. 네네. 큰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순항 미사일과 그 탄도 미사일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탄도 둘 다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핵을 실으려면 현재로서는 탄도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여당과 여론은 일단 사드 도입에 대한 찬성론이 우세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물론 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사드 도입이 중국에 반발을 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개성공단에 비해서는 사드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최재성 의원이 네. 야당이 이 사드 도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가는 건 야당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과거에 2006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네. 대학교 강의 다니면서 평화 통일을 외쳤던 것 네. 잊지 말아야 된다. 네. 사드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야당 쪽에서 최재성 본부장이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야당 내에서도 이 친노나 주류 쪽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사드 도입 안 된다는 논의를 계속해서 설파할 것으로 지금 또 예상이 됩니다. 대체로 전반적으로 야당의 그 대응 방식을 보면 개성공단도 그렇지만 돈 문제로 좀 귀결하자.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경제 상황을 좀 악화시켰다는 판단을 야당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로, 돈 문제로, 주머니 사정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점 셈이 외부에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어쨌건 야당으로서는 사드 문제를 돈으로 연결시키는데 조금 그동안은 좀 우선순위가 뒤에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드 문제를 돈 문제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네.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사드 문제는 국방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물론 그건 뭐 논쟁이 달리 방향으로 가겠지만 네. 사드 한두 포대를 갖다가 우리가 들여오는데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저기 짧은 시간밖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그런 것은 전 늘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60만 대군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기상하는 게 아니다. 네. 전쟁을 막기 위해서 기상하는 것이다. 네. 가능성 1초라도 10초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네. 당연히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국방부에 하나 좀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사드를 어쨌든 배치하기 위해서 룰을 만드는 회의를 시작할 거고 그 룰에 따라서 이제 여러 협상을 해서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네. 되면 사드를 전 세계 최초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럼 네. 무슨 기회인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드를 최초로 구경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노려야 될 거는 저 사드를 공동운영권을 따내는 거. 네. 그래서 한미 미사일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 우리가 지금 미국 공군하고 한국 공군이 공동으로 MCRC를 운영하면서 미군이 어떻게 탐지하고 추적하는지를 네.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이키 미사일을 같이 공동 운영하면서 우리가 현무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제에 한미 미사일 사령부를 만드는 걸 통해서 사드를 공동 운영하면서 운영법을 네. 배우게 되면 네. 전 세계 중국이 좀
러시아가 따라해도요 직접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일본도 못 봅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 레이더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적인 준비를 해서 하면은 아마 상당히 우리 미사일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드 관련된 국내 논란,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에게 겨우 몇십 초 가지고 이거 돈만 쓰고 중국, 미국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단 1초라는 지금의 현실을 60초로 늘렸다는 것, 그거야 그 말로 국가안보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